Welcome to Nootropia YouTube 채널. 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Nootropia 채널의 레트로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보이는 삼성의 알라딘 486 SPC7600P 컴퓨터를 한번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년대. 참 좋았던, 낭만이 있었던 90년대. IMF 전이죠. 자, 90년대 초중반. 정말, 중학교 시절에 꿈의 컴퓨터. 드림 컴퓨터. 자, 부잣집 도련님들만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범접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죠. 삼성의 컴퓨터 세트인데요. 자, 저는 한 4, 5년 전에 네이버 카페라든가 중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에 꿈과 같았던 이 컴퓨터를 뒤늦게 세트로 이렇게 한번 구해서 구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후로도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 오늘은 요 플로피 디스크.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86부터 386, 486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참 익숙한 3M 플로피 디스크 박스입니다. 그래서 HD. 그렇죠. 하이 덴서티인가요? 하이 덴서티라고 나오네요. 고용량 HD 플로피 디스크. 참그 품질이 괜찮습니다. 이 3M. 미국 양키들이 만든 아주 멋진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다양한 플로피 디스켓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거 그때만 해도 한 5천 원, 6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장 정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M은 없고 전부 다 이상한 폴라로이드, 카오 뭐 이런 것만 들어 있네요. 다이산. 그래서 이렇게 라벨에다가 매직으로 적어가지고, 게임도 카피해서 쓰고, C,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들어있고, 한글 윈도우 뭐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TV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브록으로,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만의 어떤 감성을 아직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죠,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앞면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3M 박스에 3M 디스켓은 안 들어 있고 전부 다 이상한 다양한 상표들의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뭐 한쪽 그 벽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렇게 차곡차곡 그래가지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제 컴퓨터 조립해서 판매하는 데 가면 게임 그 CD가 아니고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죠. 한 장에 막 이렇게 뭐 몇백 원씩 받고 복사도 하고 막 그래서 버블버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미난 게임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폴라로이드 박스, 아까 보셨던 디스켓 1 박스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한글로 돼 있고 뭐100% 오류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하면 아직까지도 유명한 화학 업체인데 카메라로도 유명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저런 디스켓으로도 알아주던 회사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윈도우 3.1 무료 이렇게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본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 잘안 보이네요. 글자가 이렇게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본이 보이시나요? 카메라를 광각으로 해놨더니 잘안 잡힙니다, 지금.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도 안 되고 아마 이대로 가겠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윈도우를 이렇게 삼성에서 번들로 딸려 들어온, 그렇죠, 이 PC를 사면은 아마 이거를 이렇게 번들로 같이 끼워주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로고가 찍혀 있죠. 그래서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1번 디스켓부터 저 뒤에 14번까지, 14번이죠, 마지막 디스켓까지. 그래서 14장의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 그렇죠, 요거를 이제 조코맹이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명령어를 키보드로 입력해야 도스가 아니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을 하면 아주 신기하게 모든 명령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윈도우 3.1이 이 디스켓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된 게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가 1985년부터 9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0년대 초중반에 이런 삼성 컴퓨터들이 보급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 윈도우도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모니터는 켜놨고요. 그린 모니터. 자, 버튼을 누르면 아주 경쾌한 정겨운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리고 부팅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멋진 사운드. AB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그리고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먼저 읽고 하드디스크로 지금 부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CD롬도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에, 이제 CD롬은 삼성 건가요? LG 건가요? LG 것 같은데요. 아무튼 40배속 CD롬이 달려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부팅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부팅 시간이 1분이 채 안 되죠. 이 컴퓨터가 한 30년이 다 돼가는 486 컴퓨터인데도 삼성의 그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때 하드디스크가요. 아직 고장이 안 나요. 자, 삼성의 하드디스크 320메가짜리 320메가 체크디스크로 이렇게 쳐보니까 나오죠. 전체 디스크 용량이 320GB가 아니고 320메가바이트입니다. 메가바이트. 자, 그래서 이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용량이 1.2MB입니다. 1.2MB. 글쎄요. 1.2MB면 요새 그 어지간한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사진 한 장도 여기다 못 담죠. 이 안에 사진 한 장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제 참 기술이 좋습니다. 요새는 요런 그 뭐죠? 요렇게 조그만한 맞습니까? USB 드라이브 하나에도 어때요? 요건 이제 32GB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2기가 요 손톱만한 손톱 한마디만한 아예 그 손가락 한마디만한 요 조그만한 요 그렇죠? 부품 안에 32GB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용량이 더 크죠. 막 128, 256, 512GB도 있습니다. 비싼 거는. 그래서 요런데 요 조그만한데 32GB가 들어갑니다. 32GB.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느냐. 제가 쓸데없는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32GB는 도대체 몇 메가바이트냐. 어디 그 블로그에 보니까 누가 올려놓으셨네. 거기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32GB는 32768MB입니다. 32768. 32768 나누기 1.2 1.2메가니까요.
요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던 32기가짜리 USB 하나에 이 디스켓이 몇 장이 들어가느냐, 요게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예. 27,306장이 들어갑니다. 27,306장. 그러니까 이 플로피 디스크가 27,000장이 요 조만한 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월이 무섭죠. 얼마만큼의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게 1993년인데요. 1993년만 돼도 내년이면 이제 2023년이니까 거의 뭐 30년이 다돼 갑니다. 그렇죠? 이 30년 다 돼간 이 플로피 디스크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 윈도우, 그렇죠? 이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을까요? 한번 여기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A 디스크죠. A 디스크. 디스크 A로 가서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려면 도스 명령으로 dir 이렇게 치면 되죠. 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setup이라고 나옵니다. setup, setup, exe. 요거를 실행시키면 설치 파일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소리가 또 들리죠.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드라이브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감상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요. 윈도우 3.1을 설치하는 한글 윈도우 설치 관리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미 이 컴퓨터에는 윈도우 3.1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해 보겠습니다. 종료. F3을 누르면 다시금 디스켓을 잃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1번 디스켓은 이렇게 살아있고요. 자, 2번 디스크도 살아있을까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4번까지 디스켓이 있는데, 자, 이게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중간에 빵꾸가 나면, 윈도우 3.1을 이 디스켓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죠. 자, 3번까지 살아있고요. 신기합니다.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자, F3을 누르면 이렇게 명령어가 다시 나오죠. 예, 디스크 4번도 살아있고. 참 신기합니다. 이게 세월이 벌써 한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가 말짱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참이 플로피 디스크를 사실 이제 지금은 뭐 3M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스크 이게 6번이고요. 근데 이제 그뭐 옛날 그 항공기라든가 미사일을 이렇게 운용하는 군부대, 미국에도 보면은 그렇죠. 핵미사일 운용하는 군부대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렇게 디스켓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주선 관련 이런 그 나사 그렇죠. 미국의 막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플로피 디스크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 말짱합니다, 지금요. 이 플로피 디스크 14장을 통해서 이 윈도우 3.1을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9번, 지금 이건 10번이고요. 야, 신기합니다. 요즘에 그 컴퓨터들은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게이밍 노트북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고사양에. 자, 근데 아쉬움이 있죠. 100만 원, 막 200만 원 하는 노트북들이 고장이 많습니다.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뭐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컴퓨터가 고장도 쉽게 나죠. 그래서 뭐한 3년 쓰면은 실컷 썼다. 그렇죠. 3년 쓰고 버리는 개념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치려 그러면 해당 부품을
뭐 그렇죠. 수리하기 힘듭니다. 전체 보드를 가르라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요. 마지막 디스크까지 제가 이렇게 디스크에 넣어서 14번까지 돌려봤는데, 전체 디스크가 아주 말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DIA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렇죠.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이제 뭐50다 됐는데, 저와 같은 연배의 분들은 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 2학년 뭐 요때, 그때부터 뭐386, 486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몹시도 그 시절이 아마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좋았던, 그렇죠, 뭔가 낭만이 있었고, 가진 건 많진 않았지만, 모두가 가난했지만, 그렇죠,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렇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좀덜 각박하고 또 약한 사람들, 또 그렇죠, 이웃과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물론 뭐 그때도 뭐안 좋은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몹시도 IMF 직전까지 이어졌던 90년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황금기라고는 할까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립고 아쉽습니다. 제가 뭐이 컴퓨터는 여러 차례 이쪽 저쪽 채널에서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거 백신 3 디스인펙터 이렇게 돼 있죠. 버전 141, 1990년부터 94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이 철수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 자, V3 한번 바이러스 검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근데 이제 압축된 파일들은 저렇게 V3가 파일을 검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뛰는 거죠. 그다음에 유틸리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M 이런 거 나오죠. M. 그래서 이제 그 M을 만드신 분 최정한님, 이분이 만드셔가지고 무료로 그렇죠 공개를 했던 프로그램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재미나게 사용을 했던, M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NDD, 노턴 디스크 닥터라 그래가지고 하드 디스크 검사하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MS 도스용 HWP, 그렇죠? 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도스용 한글 2.5 이렇게 나오죠? 한글 2.5. 화면이 약간 좀 흐리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마우스 움직이네. 그렇죠? 마우스, 볼 마우스. 볼, 이렇게 중간에 볼이 들어가 있죠? 볼 마우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누르면, 한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2.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윈도우즈에 들어가셔가지고 윈도우즈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윈을 치면 됩니다. WIN. 그러면 한글, 아까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3.1이 1985년부터 93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시가 됐던 것 같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런 뭐 유틸리티도 들어가 있고, 훈민정음이라고 삼성에서 나온 아리한글의 대항마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인데 작동하나 모르겠네요. 예, 작동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윈도우죠.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되는 도스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하고도
거의 유사 똑같죠? 이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이 인터페이스의 혁명이죠, 혁명.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윈도우즈 3.1, 3.0, 3.1. 사실상 윈도우즈의 보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제 이 3.1부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데 또 삼성 프로그램들이 몇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시면 뭐 생활 상식, 가계부도 있고요, 명함 관리, 월간 일정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훈민정음 3.01이네요. 이제 이걸 이제 끝내려면 이렇게 X를 누르면은 다시 도수로 돌아갑니다. 예, DIR. 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 그쵸? 맥킨토시인지 어디서 영어로 막 이렇게 떠들대요. 뭐 맥킨토시인지 무슨 뭐 엑스 컴퓨터인지 말든 자기가 만든 거기서 이제 그 도스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뭐 DIR 이러면서 원투 쓰리 로터스 원투 쓰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한글 MS-DOS 버전 6.0이네. 그렇죠. 한글 MS-DOS 버전 6.0. 아이고, 예, 화면이 자꾸 흐려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제방 안에 있는 예전 그 삼성 알라딘 486. 예, 알라딘 사 메모리는 예, 무려 64 기가바이트가 아니고요. 자, 64MB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나중에 한번 뜯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486에서 이렇게 메모리 뱅크가 4개가 있는데, 8메가짜리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뱅크죠, 풀뱅크. 소위 말하는. 남자는 풀뱅크 아이가. 이런 얘기죠. 다다익 램.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 64GB 램 이상급의 체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이 참 특이한 게 메모리 8기가를 4개로 꽂았는데 2486이 64기가를 말짱하게 인식을 합니다. 이거 다쓸 일도 없는데 써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렇게 64메가바이트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풀뱅크를 꽂아놔서 장관입니다. 뚜껑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한 주, 또 주말이 다가오는데 계획하시고 시절은 참그 요상한 시절이긴 합니다만 어쩝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면서 그렇죠 행복하게 살수 있었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꺼야 될 텐데, 컴퓨터를 끄기 전에는 반드시 옛날 컴퓨터는 수동으로 파킹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진짜 그 하드디스크는 이제 그 이렇게 원판으로 돼 있죠. 원판으로 돼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헤드를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안전지역으로 옮겨주고 컴퓨터를 꺼야 됩니다. 그러려면 파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파킹 프로그램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 안에는 재미난 파킹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파킹하는 장면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영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파킹 화면 그리고 컴퓨터 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뭐별 시잘데기 없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파킹 누르면 이렇게 이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근데 무슨 뭐 손으로 그렸는지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인지 뭐 이렇게 학생들인지 남학생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파킹이 됐다고 이제 컴퓨터를 꺼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를 꺼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